와, 대박이야, 대박. 아, 독서형 왜 저래, 오늘? 오늘, 올리카 오빠들. 야, 노마우원님 살갈하십니다. 야, 아니,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쟤네가 잘 안 되고 있네. 에, 결승 갔었어요, 경호님. 네, 노마우원님이 현재 1등이세요. 아, 후원비가 참가비보다 더 나가게 생겼다. 그쵸? 이래서 저희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을 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남을 게 없어요. 뭐야? 자, 쓰리 가락을 시도했는데 얍! 우와, 저 어떻게 저렇게 막고. 야, 아까 사사비였어. 야, 진짜 아깝다. 자, 칩수 혹시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야, 지렸다, 지렸어. 목이 점점 쌓이네요. 야, 진짜 아깝겠다. 어떡해. 아, 오늘 이기시면 배가 이웃집 모두 환전해서 별풍으로. 아이고. 제가 깨알았다, 안 됐다. 형, 진짜 잘해야 돼. 네.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왔어? 있을 것 같아. 에휴,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벤트 있을까봐 저런다네. 아유, 저 바보형. 에휴. 광고비 얼마 안 나와요. 아유, 안녕하세요, 둥이님. 너무 치고 싶어요. 아, 당구비도 저희가 내요. 4시간 친 죽방비는 저희가 내요. 아, 알겠습니다, 종옥님. 아, 열심히 치라고 한 거지. 뭐씨, 이벤트 있어야 해? 아유, 진짜 쟤. 아우, 그냥. 열심히 치라고 응원했더니만 그냥. 저 지정토야? 지정토? 내가 아는 지정토는 갈색밖에 모른다. 아, 사장님은 따로 계세요. 아, 제가 해설이라기보다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거니까. 아, 각자 잡아주는 게 다 달라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아주는지. 일단은 저희 방송에서는 고점자가 하점자를 굉장히 후하게 잡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점자분들이 너무 예, 막, 아, 맞다, 그렇구나. 지정토가 하얀 거고, 아, 그게 철학이지? 아, 맞아. 나는 갈색밖에 안 만져봤어. 지정토는 너무 지저분해, 허연 거. 이쪽에 잠깐만 보고 있어? 나, 왜요? 아, 지금 중요한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비즈니스. 알겠다, 리우스. 놀고 오지 말고요. 바쁘시면은 바쁘셔야지. 바쁘시면 좋지. 야, 제니시스가 먹방 풀었다고요? 야, 제껴진다. 잘 친다, 진짜. 야, 얼굴이 다 뽀록났네. 어떡해. 아, 당구장 사장님을 왜 그렇게도 궁금해 하시는 거야. 자, 일단은 우리 나머지 7명이 안고 있던 희망이 날라갔네요, 여러분들. 아따, 잘 치네 또 갑자기. 아, 난 어디로 가냐. 아, 구라형님이 바쁘시면은 못 오시는데 오신다 했다가도 안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신다 그랬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오실 때가 있어요, 세경님. 저도 구라형님 보고 싶어요. 만보기가 울고 있습니다, 만보기가. 예, 영어70님 어서와요. 숙정부엉이님도 어서와요. 우엉. 아, 먹먹고 지금 4중1이야? 야, 5중1이래요, 5중1. 지렸다. 아유, 방송 잘 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 컨텐츠 컨셉이 나이스예요? 크, 감사합니다. 쟤네님이 이번 이닝에 크게 한번 가져가네요, 티까지. 그러게요, 가오님.
아니, 여친이 오신 게 아니고, 두께 씨 지금 속상해서 폐암실 갔어, 지금. 그러게, 지금 언니. 아, 그두분 계시면 진짜 재밌는데. 구라영님, 장군님, 이랄거. 그렇지. 1점짜리 치면은 7알이지. 알다가 여기선 잡힐 사람이 없으니까. 초코님, 어서와요. 상급 개 털렸다. 아, 몰라. 그럼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만큼 빡빡하게 쳤잖아요. 어제가 딱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었었어요. 어제가. 아, 저는 월요일만 치는데. 근데 그날은 뭐가 왠지, 운이 좋았어요. 제가 1등 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운이었어요. 저는 항상 월요일만 칩니다. 자, 하쿠레지 길게 치는 거니? 어? 장더블 가는 건가? 이렇게 쳐서 이렇게? 아이고, 그냥 삐살이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데야. 해커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쁜 일이 계셔갖고 자리를 좀 비울게요. 설명 못해드려도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치수정 좀 완벽하게 뭘 완벽해요? 로빈이요, 생각해봐요. 그게 치수정을 잘한 거예요? 아, 몇달 1등, 월요일날, 저번 월요일날, 남은 개수가 163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즉슨 63알을 이긴 거예요. 그렇지, 죽빵은 마하타임 끝나고 막 새큐가 당구지. 그때부터 맛있지. 삑사리가 냈을 때, 제 일족, 제 수구랑 내 일족구가 투터치 하지 않은 한은, 삑사리가 내서 내 수구가 일족구를 맞으면, 그냥 그거는 득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아니에요. 무조건 삑사리가 했다 해서 먹은 아니에요. 아, 아는 대로. 아, 요즘에, 아, 나이스. 아, 잘 치시는데 너무 어웠니? 30점이 한0.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버 1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지역마다 델리만두님 다르군요. 별풍선 100개 땡큐 아이고, 4426. 델리만주님, 964번째로. 100개, 토큰팬카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라. 자, 여기 정도 와, 짧을 것 같았는데. 나이스. 지금, 여기요. 1등은 노마우어님이세요. 현재 치고 계시죠? 예, 깜장색까지예요, 저희 형님. 제가 짧은 치마를 정말 안 입는데. 스카이스포의 BJ님, 뭐? 스카이스포가 뭐예요? 내가 왜 나와? 아, 사진 저예요? 아, 설마 이거를 하꼬르, 아, 빵꾸봇이다, 빵꾸.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내려와갖고, 이렇게. 좀더 이렇게 깊숙이 찔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깝네요. 강내영님, 어서와요. 빵꾸를 잘 치신다고 하셨죠? 땡큐 모집님 별풍선 10개 땡큐 아이고, 쌉싸 모진님, 배우스. 감사합니다. 아, 사진 보게 확인하지 말라고요. 아, 코당에 저 나와요? 으악, 내 눈. 마이 아이즈. 아, 나이스. 오. 독세형이 점점 독사로 되려고 하고 있어요. 황지현님이랑 내가 쳤었나? 예, 빵꾸 바운딩, 했었지. 했었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그거. 그건 잘 써먹고 있다. 자, 상단 주고, 합구, 레지를 치는데, 그러면은 길어져요. 그래갖고, 요렇게 오면 제일 좋은 그림인데. 맞을까? 과연 내가 선택한 게? 맞네. 상단을 주면 길어지더라고요. 거의 그, 뭐라고 해, 황무시 먹었다는 그건가? 좀 겪고 난 느낌으로 해갖고, 야, 얍! 아, 깝삽삽이었어. 아, 경훈님 저한테 조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 독사로 돌아오는 중. 지금 저강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 상단 하단보다. 아,
아, 그렇죠. 짧아지니까 상단을 주고 길게 빠지게끔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모험 형님. 아, 그래요, 경호님? 광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상단으로 길게 치니까 잘 뽑히던데. 얍? 아, 지렸다. 그래요, 둥이님. 둥이님도 1등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지렸다, 이거. 예, 올렸다, 형님. 잘 치신 형님이에요. 알아요. 말씀드렸어. 아, 너무 끈것 같은데, 형. 회전이 너무 많이 먹자. 여기서 왈, 퉁, 회전 먹고. 아, 했어요. 망원도, 망원 물 봤다니. BJ가 말안 하면 뭐 하라고. 아니, 근데 제가 방금 그냥 물어본 거기 때문에, 경호님께 제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오해하지 맙시다. 자, 진짜 흰공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마옷이 짧게 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좀 빠지고, 아, 여기서. 아깝습니다. 제가 아는 공만 설명을 할게요. 아는 공만 얘기할게요. 저라면은 이렇게 치겠다. 초사이언이는 우리 두끼씨예요. 샤크 아니에요? 샤크? 누가 조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경호님. 오해 안 해도 돼요. 오해 안 해요. 저도 그냥 여쭤본 거예요, 경호님께. 얍. 회전! 아, 지렸다. 나이스. 아, 네, 맞아요. 수호신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 쪽입니다. 앞머리 일자였다가 지금 없어졌죠? 007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와요. 자, 우라. 자, 여기 이 정도 포인트에만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 3포인트. 4포인트인가? 나이스. 얍! 에이라이. 아유, 진짜. 아유, 좋게 진짜. 구라로 치냐고! 아, 목 아파. 우라를 가르쳐줘야겠어요, 두께 씨한테. 일본 분 아니시고, 어면은 우리 토종 한국인이세요. 수호신님, 별풍선 아, 100개 소우신님, 땡땡땡땡. 965번째로 100개 감사합니다. 토크 아, 100개 그분이구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쪽이 맞습니다. 얼굴 나와요? 제가 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 아이즈. 미끼님, 아, 진짜 웃겨. 아, 그니까. 오른쪽 마네킹 나예요. 마네킹 아니면. 얼굴만 뽀샵했어요. 나머진 안 하고. 아, 선생님, 진짜, 선생님은 보안카드 언제 쓰실 거예요? 아이고, 주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오. 어서 와요. 아, 두께씨 오늘 1등 못하면은 욕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다며요. 어떡해? 카메라 핸드폰을 했어, 핸드폰. 어?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했냐, 안 했냐? 핸드폰 화질이 요즘 되게 좋더라고요. 아, 나레이션은 전자녀, 일명 전자녀라고 합니다, 전자녀. 그, 별풍선을 보내기 전에 채팅을 먼저 써놔요. 엔터 치면 보내실 거 낙부인사비님 아니야. 별풍선 보내지 100개 말고, 땡큐 글씨를, 말을 먼저 따따비님 써놓고, 별풍선 빵꾸왕 보내고, 노마우 엔터 보내면 돼요. 우가짜 화이팅 아이고, 노마우 마포 잘생겼다. 이선빈님 100개, 빵꾸왕 노마우 우승 가지야! 화이팅! 노마우 잘생겼다! 라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했냐, 안 했냐? 100개 모두 없어지면, 예, 빠져야 돼요. 퇴학이라고 해서 벌금 신사인당 한장 있고요. 아이고.
아 오늘 연습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영? 나 불안해 죽겠네 진짜. 따라 전전히 해봐. 아 그래요? 참가비는 신사임당 한정이고요 이론님. 그리고 32점 정도 되시면 금요일날 오세요. 금요일. 와 영겸님 어떻게 알았어요? 나 A형인 줄. 트리플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완전히 A형이에요. 되게 소심해요 여러분들. 좋게 말씀해주세요. 주빵 참여 문의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주빵 참여 문의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렇죠. 먹튀 방지 때문에 아프리카 팬가입을 무조건 하신 분들만 돼요. 17점 이상부터 그냥 이상부터 40점 이상까지. 아 그래요? 말만 들어도 A형이에요? 누가 그랬지? 나 O형이라 그러던데. 슬라임님 어서와요. 연숙구형 일로와. 워러맨님 일로와. 두 개씩 연숙구형 30분이야. 아 스리랑카님 그거는 저희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코 오빠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미 뉴스에도 올라왔어요. 주빵은 그 도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송에 충분히 나와도 돼요. 아 나 제임스 아, 진짜 웃기네. 연습형. 아이고 제임스 007님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아 너무 웃긴다. 동네 바보야. 아이고 참이슬님 어서와요. 아이고 닉네임 참 마음에 든다. 아 나 개웃기네. 연습분 연습구형 30분형. 아 땡큐 머리핀. 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있죠 조아님. 아 이거 지금 걸려있죠 지금 클레어 오빠한테. 희망사장님 어서오세요. 오셨습니까?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아 한참 웃었네요 여러분들. 이거 저희 기존에 초창기에 없었어갖고 제가 주문해갖고 주문 제작해갖고 만드는 거. 아이고 그러세요 피디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웃긴다. 아 얘기하다가 공소설명을 못해드렸네. 야 독세형이 자꾸 독사로 변해가려고 지금 작업치고 있죠 지금. 응?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예 네, 맞아요 연습구 칠 때 자꾸 길게 뽑아야 돼요. 거의 코너까지 뽑아갖고 쳐야 되는데. 아 이거 쫑 있네. 기다려 옐로우 아 아깝네. 몸을 좀 더 썼어야 됐는데. 주빵 도박이냐고 하도 물어본 사람 많아서 방송국 공지에 대법원 자료.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프리카 방송국을 또 안 와요. 잘 안 와요.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방송을 지금 저희랑 같이 채팅하시는 분들도 아프리카 방송국 공지를 잘 안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건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속상해 죽겠어요. 자, 공치는 순서는요. 처음에는 저희가 카드로 순서를 정하고요. 1교시, 2교시 해갖고 한 타임이 지났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3교시 때부터는 많이 지시고 계시는 분들을 순서대로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진영님 어서와요. 지금 현재 꼴찌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3교시 끝나면은 칩수 알려드릴게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알려드리니까요. 네, 한주희 선수 얘기하지 마시고요. 강도라이님 어서와요. 도박이냐고 물어보는 근데 정말로 순수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정말로 몰라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물랑. 자꾸 아물랑 자꾸 시켜. 목 아픈데. 아.
아, 그분이랑 칠 일이 없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쓰리가. 아유, 진짜 좀 조용히 얘기하고 싶은데 스트랩실 소용이 없어요. 용각산 타워도 소용이 없어요. 아, 중독장님은 저 당구 치는 모습에 반했어요? 아, 물론 그 여자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갖고 그 당구 잘 치는 여자들 보면 멋있어 보이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해커 오빠는 지금 비즈니스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자리 비웠어요. 공설명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프리카는 별풍, 유튜브는 후원인데요. 아직은 슈퍼챗이 안 돼서 승인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엔간에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채팅하고 싶으시면요, 아프리카로 넘어오셔야 편해요. 그냥 유튜브는 너무 늦게 올라오잖아. 하, 복식호. 노래할 때만 복식호흡 했는데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지나갔다 팬님 다녀오세요. 아, 그래요? 우진 아빠님. 나 나이스. 이재민은 올렸네. 와, 대박이십니다. 아니, 그럼요. 당연히 이따 오시죠. 어디 뭐 제가 굳이 해설 못 드려갖고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 나갔다 오셔도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당구장이 흡연구역에서 금연구역도 됐고, 그리고 당구가 점점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가르쳐주고 남편이 와이프 알려주고 얼마나 훈훈합니까? 당구가 좀 더 많이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차원님? 저는 공설명을 못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다만 다른 거 궁금하신 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비흡연자님들은 상당히 좋아하죠. 자, 3포인트인데 여기 떨어지겠다. 여기가 40선상 정도 되니까 그냥 여기 이쯤 떨어지면 좋았을 텐데. 아, 얼굴 정말 허옇게 나와요. 그렇죠. 좀 더더더더 많이. 아, 건성건성 치지 말라고 했냐 아니냐. 해커 오빠가 가면 쓰는 이유는요, 아, 목이 아프기 때문에 조금. 아, 그니까 나 진짜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야. 어이구. 아, 아, 영경님 그렇게 막 공 막 그렇게 지적질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죄송해요. 근데 계속 물어보시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아, 유튜브는 남자요?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할 때도 있고 해코 오빠가 할 때도 있고 두께 씨가 할 때도 있고. 아니 아니, 영겸님 말고 연경님. 그냥 영경님. 아, 얼굴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그렇게 허옇게 나오냐?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김영겸님 말고요. 연경님이요. 그만하시라고요. 책임 한번 드릴게요. 불편해 하시잖아요. 아, 가면은 안 벗어요, 광주님. 그리고 광주님은 닉변 한번 해주시죠. 1대1 10번 치면 두 번은 이기나요? 아, 두께 씨랑 10게임 치면요? 두 번만 이기겠어요. 더 이기겠지? 아, 리무님 원래 이 핀이 저희 초창기 때부터 있었어요. 닉변 한번 해달라고요. 다른 닉으로 좀 변경해주세요, 광주님. 아유, 뭐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매너상 쉬쉬 하자는 거지. 꺼지라고! 안녕! 클레어 오빠 왔다 갔죠?
두께 말고 아이고, 진행 잘하는 쪽이니까 사장님 먹어라. 200개 감사합니다. 아 두께씨가 대충 치는 것 같아요. 희망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잔소리 좀 해주세요. 카메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이 그냥 당구장 불이거든요. 그냥 당구장 조명이거든요. 이상해 이상해. 뭘 홀대. 강퇴 안 당한 걸 감사히 생각해. 내 자리에 있을걸? 쭈개. 응? 아 좀 빨리 좀 와. 목 아파 아니, 죽겠잖아요. 사업이 아니라 미션을 따왔어. 끝나고 그 죽새형이랑 청계빵 나랑? 너랑 신청을 한대. 아 저게 미쳤나 진짜. 아 또 나가서 또 얘기를 해야겠네. 개죽새. 전투보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죽새형 클레어 형이 쪼갱이랑 청계빵 한번 치고 싶대. 어 청계빵 뭐 아니 쪼갱한테 이겼는데 뭐 쪼갱 보고 쓰라고 그러진 않겠지 뭐. 어 지금 다 끝나고 이벤트 경기 쪼갱이랑 클레이 형이랑 청계빵. 아, 지금 미션 걸려 있다며 두 개씩. 어 기부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당구 연습 좀 했나? 당구 연습 오늘 다른 데 가서 좀 치다가 맞으니까 지금 청계빵 하자고 달려온 것 같은데 느낌이. 에라이. 바깥으로 빠지면 없지. 될까요? 된다고? 20이? 안 되겠지. 어, 유승준 거. 두상이 좀 이쁘지. 두께씨는. 네, 하이루. 에버 0.5면은 한 21점 정도 놓으셔도 돼요. 21점, 22점. 그 정도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21점 정도? 자 여기 10 들어오면 되고 60에서 50을 치는데 1 쿠션 2 쿠션 3 쿠션 치면 되겠죠. 60이 좀 넘네. 여기 위에로 회전을 많이 주고 갈 수도 있고 여러 지금 이거는 깊숙인데 회전량이 좀 저거는 좀 길 것 같아. 잘 좀 감수를 지켜. 아 여기서 스쿼트를 이용해서 50을 더 쳤어. 큐선은 여기였는데 지금 맞는 곳은 여기가 맞았어. 52. 정확히 시스템으로 친 거지. 자, 원 쿠션. 회전 빨리 이용해야 돼요, 좀. 그렇죠. 좋습니다. 아, 부드럽다. 오늘 1등. 오늘 1등 예상했는데 지금 1등 달리고 있죠? 야, 독사형 큰일 났네. 하쿠를 칠 수도 있고 짱꼴라를 칠 수도 있고 하쿠 치는 것 같은데 다시 보는 거고 이게 우라가 있나. 근데 우라 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키스가 있으니까 이거 안 칠 거야 아마. 이거 안 치고 짱꼴라인가요? 두께가 하쿠인가? 그렇지 하쿠네. 지금 당점이 저런 게 잘못됐어. 당점은 맞다. 스트로크가 잘못된 거지. 당점을 이렇게 많이 밑에 줬으면은 사실 당점이 잘못됐다고 해야 돼. 왜냐면 저 상태에서 두껍게 빵 때리면은 내 공이 넘어갈까 봐 빵 못 때린 거란 말이에요. 당점을 조금 더 올린 상태로 완빵으로 그냥 두꺼운 두께 8분의 6 두께를 최소 8분의 6 두께를 빵 때리면 되는 건데. 파도님 큐요? 아, 예, 파도?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큐야. 처음 들어본 큐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누구 샀다는데 나한테 그런 큐 알아요? 물어보는데 처음 들어본 큐야. 야, 이거 빵꾸 맞아야 했는데 빵꾸 안 친다. 야, 파도야. 딜이었다. 이거 잘 치니까 빵꾸는 안 쳤구나. 야, 잘 치네. 일단, 파도의 자세는 왼쪽 팔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면을 칠 때 굉장히 유리한 자세예요. 이거를 뭐 이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여기에, 차. 여기 왼쪽 손에 일단 면이 맞아 있어. 자세가 왼쪽 팔이 좋네. 왼쪽 팔이 좋아. 자, 쿠션. 여기서 어퍼컷 키스만 없으면 나이스. 2점. 이기는 게임 0.8, 지는 게임 0.4. 그래서 그 평균이 있는 거죠. 중간. 어 제가 쓰는 팁은
쓰는 팁은 골이나 미디엄 팁을 쓰고요. 경도는 물르지 않은 느낌. 좀 딱딱하지도 않아요. 미디엄, 말 그대로 미디엄인데 그냥 약간 탄력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공이 터치를 했을 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쳐야지. 이거 쳐야지. 이거 칠 거잖아. 이거 칠 거잖아. 이쪽으로 와. 그렇지. 이거 쳤어. 깊숙이 들어가도 돼. 들어가서 회전력을 너무 맥. 야야야. 또 어딜 돌아봐. 자신 없니? 짧아질 것 같니? 야, 이건 아니다, 너. 이건 아니야. 떼기. 이게 또 탐욕 스윙을 여기서 또. 응? 경주야. 접시니? 아니면 짝 깎고 빵꾸니? 이는 아니다니까, 경주야. 이거 짝꿀라가 이놈의 자식. 아, 고리아 미디엄 배는 좀 나오죠. 한 두 번 정도 나오죠. 아, 바깥에서 그 비즈니스 좀 얘기 좀 대화 좀 나눴습니다. 자, 학구를 칠 수도 있고 짱꿀라 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는 학구를 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게 많이 끌리지 않게끔 치면서 또 쪽 혹은 짧게 치지 않으면서 많이 끌릴 것 같잖아. 그 당점이 잘못됐어. 지금 어떤 장점이냐? 저 당점은 지금 똑같아. 아까 전에 그 제네시스나 쳤던 그런 거나 당점이 여기 들어갔어. 지금 저 상태에서 두껍게 치면은 당연히 지금 각도에서 이렇게 많이 끌린단 말이에요. 조금 올려주고 스트로크 자체를 쑥 또 완빵으로. 야, 해커 찬스다. 여기 지금 독사형 막 잘릴 것 같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살 살려드리고 올게요. 나도 해커 찬스 써야 하는데. 나도 해커 찬스 써야 돼. 오빠 나와 문장 가야 돼. 그래라. 오빠도 써. 문장 가야 돼. 문장 가야 돼. 문장 가야 돼. 오메다 맞대요. KT님 오메다 맞대요. 들었습니까? 자, 해독서 가지야. 안락사 가지야. 자, 회전 너무 많지 않나? 아, 속도 빼가지고. 야, 잘 쳤네. 그러지 이러면서 좋아하네. 네. 아, 수아레스님 어서와요. 에이씨, 해독서 아니네. 에휴씨, 한글님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와, 머리핀 이뻐요. 고마워요. 땡큐. 자, 2점. 나이스. 칼 어딨지? 아이, 쳐버렸네. 아. 잡을 필요가 없다. 에이. 자, 삐껴치기 굿. 아, 시험 끝났습니까? 축하합니다. 좋대. 자, 삐삐삐 플레이 가나요? 삐삐삐 플레이는? 포지션 플레이, 플레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야, 요번에 찬스 되게 잘 썼네. 자, 오마오시. 길게. 아, 짧게다. 이건 각이, 각 자체가 짧게 해요. 길게면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나이스. 야, 이 가야스야, 니는 누구? 야, 이미수가 너는 누구냐? 아, 나 진짜 이거 무개념. 자, 그리고. 아이고, 내 고등학교 면접이에요. 세상 우울한 얘기를 갑자기. 자, 이걸 뭘로 칠까요? 야, 더블 쳤어. 어휴, 오바야지. 어려웠어. 더 두껍게 쳤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저, 근데 전 되게 저런 초이스를 못하겠어요. 아이고, 안 장갔네, 안 장갔어. 장갔을 거. 이리 오너라. 어? 아, 당당하게 잘... 들어왔다. 야, 저기 투구랑 썼어야 되는데 그게 쓰냐? 야, 3단 안 내려갈까봐. 에이, 아깝다. 아. 전투 보스님, 별풍선. 전투 보스님, 전투. 300개 감사합니다. 야, 투뱅크가 없었어. 야, 저 3점 쳐서 300개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 해커 찬스 3개 쳤더니 300개. 이럴 줄 알았으면 10개 칠걸. 아깝다. 감사합니다. 해도 쏘고. 아. 응.
없었어 없었어. 3단이 책을 좋아하는데 야 그 야 많이 내려갔네. 키즈피트가 조금 부족했다. 자 오마옷이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원쿠션까지만 딱 아유 저기 느린 속도로 가면 퉁퉁이 나와서 짧어. 잘하면 짧어. 근데 많이 저기 있었네 이적구가. 나 이적구가 가려서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이적구가. 예, 저는 수지가 40점이 돼요. 40점이요. 장진수님. 장진수. 야, 옛날에 프로게이머 장진남 장진수가 있었는데. 아, 아깝이. 핵서스. 아, 개공짜님, 별풍선. 아, 개공짜. 개공짜.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4개 공짜로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개공짜. 자, 3단. 원쿠션. 자, 얇게 쳐야 돼. 얇게. 생각보다 얇게 탄력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껍게 치면 저렇게 곡선이 그어져서 내공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얇게 스피드를 붙여서 탕! 치는 겁니다. 자, 지금 치셨던 분이 제가 바깥에서 담배 하나 태우고 있는데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어디에서 누구랑 주방 치지 않으셨나요? 그러는 거. 10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때 좀 큰 거 쳤을 때였거든요. 그때, 아, 자기 구경하고 있었다고. 와, 그때 장난 아니었다고. 그, 좀 큰 거 치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제가 전에 썰 한번 풀어드렸잖아요. 에이, 또 못 쳤네. 그때 쳤을 때 그 보셨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잉글리시? No! No English. 아. 뭐라는 겨? No! I'm Korean. I'm Korean. 이 쓰리 쿠션, 캐롬, 플레이어. 오케이. 아, 혼자 오셔도 되죠. 자, 이 공은 짱꿀로 반담. 야,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포 쿠션으로 본다는 거죠. 깊숙이 못 들어가면 포 쿠션. 깊숙이 들어갈 때가 있으면 파이브 쿠션. 질이었다. 야, 잘 친다. 잘 친다, 잘 쳐. 아, 나 진짜. 뭐, 노무띠님. 뭐 왜 그래? 나 그런 취향 아니에요. 뭐야? 되겠지? 2점? 아 한국어 비하하는 나쁜 새끼네 저거. 어? 한국어 비하하는 놈이에요? 개같은 놈. 3점. 아, 오늘 역시 판때기 뜯고 있나요? 아. 미안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보라. 좋습니다. PPP. 계속되는 포지션 플레이 플레이어. PPP죠. 4점. 29살. 29살인데, 당구를 내가 볼 때 구력이 꽤 있어. 주방도 많이 친 거야. 길어졌다. 그래서 팽이다. 길다. 된다고? 팽이 아니라고? 됐네. 죄송합니다. 자기도 이게 팽일 줄 알고 이랬던 거야. 아, 칭칭충 아시안을 대하는 말. 한 번만 더 채팅하면 쫓아버려야지. 참을 수가 없다.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야, 깊숙이 들어가서 회전량을 뺐는데, 저 회전량을 빼고 조절하기에는 저런 속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12시 되기 전에, UP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보고 계신 분들. 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보고 계신 분들 하루에 한 번씩만 누르면 되죠. 아루이서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앗 개공짜 별풍선 26개 개공짜 개공짜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26개 땡큐 쌉싸비우스. 자 뒤에 거 자 나가자 차고 나가자 차고 나가자. 아이고 비틀라우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엄지척. 별풍선 100개 그린 로즈꽃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우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우라 한번 치자. 우라 치면 돼. 오마오시 간다고? 야 이쪽 오마오시는 아니지 경주야. 처음 잘 치더니 갈수록 얘가 지금 약간 초이스 미스 좀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건 아니고 있어요. 있어 있는데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들이 있죠. 지금까지 데이터에 비해서 데이터로서 어떤 공이 더 확률이 높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오마오시 짧게보다는 이렇게 오마오시 짧게 얘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거를 오마오시 짧게를 친다는 거는 약간 좀 오버 초이스가 있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이재인님. 야 옛날 추억에 이분은 무조건 짝대기 출신이야. 동네에서 친구분들 중에서 가장 장구를 잘 치시는 분 출신이야. 야 옛날 로망이었잖아. 이 뒤로 해가지고 저런 거를 치는 이거 나도 하고 싶다. 하, 멋있었어. 친구들 사이에서 저런 거 하는 거 있었으면 멋있었어요. 제가 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학구를 치는데 제가 3점 쳐주고 왔죠. 완전 지금 죽어있어. 독세형이야. 이 독세 독사가 아니야. 오늘은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가서 회전력은 거의 느낌팁 정도만 준 다음에 이 투쿠션으로 날라올 때 빳빳하게 세워갖고 날라와야 돼. 처음에는 약간 꺾어 놓지만은 두 번째로 날라갈 때 빳빳하게 날라갈 수 있게끔. 너무 뻣뻣했다 그러면 안 돼. 왜 저게 지금 겁이 많이 먹어서 돌아 나갈까봐 일적구한테 두께를 좀 더 신는다든가 약간의 임팩트를 약간 더 준다든가 그래서 원쿠션까지 각도를 또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회전량을 많이 주지 않는 느낌. 이게 꺾어 놓은 상태에서 회전량을 조절하기가 쉬운 공이 아니거든요 그게. 죽방설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야, 종로 일빠따님, 알겠습니다. 이거 학구 쳐야죠. 이 학구 치는데 점수가 27점이면 다음 공까지 따먹을 수 있도록 포지션 PPP를 해야지. 이렇게 올라오게끔 치고. 자, 두꺼워. 많이 두꺼우면 얘가 장쿠션 맞으면 잘못돼. 그치. 근데 코너 깊숙이 막아서 다행히 이렇게 올라가서 되는 거지. 얘가 지금 이렇게 맞아서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적과 여기 있다 생각하면 칠 공이 없잖아. 근데 얘가 코너 깊숙이 잘 들어가서 칠 공이 있는 거지. 이적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님 구독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나가다 님 별풍선 1000개 왜 이러셔. 오늘 뭐 열흘 다시려고 그러시나. 왜 그러세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야 오늘 벌써 2700개나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좀 야 뭔가 지나가다 팬님이 누군지 알아요. 나그네 팬님이라고 말씀 들었어요. 쪼갱 배꼽 인사 드려야지. 배꼽 인사. 그렇지 응 그렇지 잘한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두 개씩 좀 약간 미션을 좀 걸어주면서 싸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줄게. 감사합니다. 자, 두껍게 쳐야 됩니다. 얇게 치면 키스 있어요. 잘 쳤어요. 야, 더 두껍게 치면서 내공이 조금만 더 느렸어도 괜찮았는데 조금만 더 느렸어도 아니면 팁을 좀 더 빼시든가. 야, 지나가다 팬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아. 감사합니다. 원쿠션? 좀 치자! 두께 봐! 그렇지 좀 치자고. 아우 요즘에 왜 이래 두께비. 여러분 요즘에 두께비가 왜 그러죠? 잘 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못 치지? 갑을
너무 빨리 엎드려. 이거 뭐 쉬워 이렇게? 오마오시가 키스 잘 빼고. 와, 짧잖아. 앉아라. 노란 공이 두 개예요. 콩나물인데 완전 콩나물 두 개씩 미용실 가서 콩나물 머리 해주세요. 딱 한 거지. 콩나물 한 마리 여기 뒤에 기다리고 있다. 콩나물 한 줄기 올 거예요. 왜 그래 갑자기? 뭐 슬럼프가 뭐? 뭐 잘 치다가? 아니 정신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상태, 정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뭔가 템포도 안 맞고 큐질 템포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예, 감사합니다. QS빌님. 자, 시카키디우스 친다고 이 공을 쳐서 원쿠션 쳐서 좀 두껍게 약간 이런 거 친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많이 퍼지지 않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칠 거예요. 이거 시카키 칠 때 부드럽게. 그렇죠, 이렇게. 아까비. 야. 예, 유튜브로는 후원이 조금 아직까지 안 돼요. 그 애드센스를 쟤네가 아시는 분 계세요? 애드센스 쟤네가 검토 중인데 저게 돼야 검토를 하고 너희들 이제 광고 붙여줄게 한 다음에 유튜브 후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 후원은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아, 나이스. 1점. 아, 구장이요? 구 역삼세무소 사거리에 있습니다. 주소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도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회전을 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꺾어놓은 상태에서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내공이 빳빳하게 올 수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빳빳하게 올 수 있게끔 3쿠션에서 또 빳빳하게 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여기서 원쿠션까지 꺾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놓은 상태에서 노잉글리시로 입사각, 반사각 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이런 모양. 지금 이 모양을 그리자면 이런 모양이 나왔잖아. 직사각형이. 지금 각도는 입사각 반사각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저기서 키울 능력치는 뭐냐, 원쿠션까지 날아갈 때 꺾이는 양의 임팩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웅 아니야 요원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렇지. 뭐 잘 쳐야 칭찬을 해주지 뭐. 이런 저렇게 집중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집중 안 하고 당구를 대충 치는 거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뭐 당구는 안 맞을 수가 있지 누구나. 지금 누가 싸워? 누가 싸우고 있어? 자, 이거 시카키 리우스 칠 수 있고 하쿠 칠 수 있는데 이런 거 시카키 쳐도 돼. 왜? 이 하쿠가 그렇게 쉬운 공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 시카키 쳐서 여기서 맞춰서 회전량이 빠진 상태로 날아가면은 회전량 많이 줄여야 되겠죠. 혹시나 짧아도 쪼단으로도 맞을 수가 있는 방수가 있잖아. 회전력 많이 빼야 되겠죠. 갔어. 우리 경희대 1번 갔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얇게 칠 공이 아니야. 어차피 회전량을 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맞아도 회전량이 빼고 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칠 공이 아닙니다. 저런 공 얇게 쳐갖고 이렇게 많이 길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시죠. 저게 얇게 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스트로크도 약간 임팩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쿠션에서 튕기는 각이 좀 짧아지는 각도가 생기죠. 아무래도 쿠션에다 약간 좀 임팩트가 들어가니까. 키스 안 나면 질이었다. 박수! 아, 나이스 합사비우스. 자, 이거는 앞에 공 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짱골로도 반담을 칠 건데 당점을 많이 낮춰서 여기서 뒤로 살짝 갔다가 회전력을 이용해서 칠 건지 아니면 여기 당점을 올린 상태. 저 너무 많이 올렸는데 예상진로 생각합니다.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그쵸? 예상진로.
저런 당점으로는 예상진로가 이렇게 가요. 아 비슷하게 갔다 진짜 딱 당점이 요렇게 갈 것 같은 예상진로예요. 저거는 생각보다 회전을 많이 주셔야 돼. 생각보다 올리고 생각보다 많이 주고 치셔야 됩니다. 짧아질까봐 겁내셔서 팁을 많이 빼신 건데 저렇게 되면 너무 길게 가요. 이전에 1점 득점하셨던 거랑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야. 지금 끝났어요. 3교시 끝났어. 지금 이런 게 있죠. 다음 큐 세팅할까? 지금 세팅할까? 이런 거죠. 자, 3교시 끝났습니다. 3교시 성적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리 누가 꼴등을 하고 있고 누가 1등을 하고 있을지. 10초 미래. 야, 10초 미래에서 또 한번 말씀드려야 돼. 10초만 미래에서 왔어도 당구는 안 알려줄 것 같아. 다른 걸 할 것 같아. 10초 미래에서 오면 할 게 뭐가 있죠, 여러분? 10초 미래에서 왔다. 야. 야, 우리 회사 돈 다 날아갔다. 에이. 야, 너 10초 미래에서 오면 뭐 할 거야? 10초 미래? 10초만 미래에서 왔어. 10초만? 어. 당구 선수의 지시. 당구 선수, 야, 장난하냐? 장난해? 자, 와. 여러분 어쩐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상금이 좀 많이 굳는다 했어. 자 1등 195R 제네시스. 역시나 얘가 1등 할 줄 알았어. 오늘 딱 그냥 맥큐 딱딱 굴려보는 거 보고 야 얘 뭐야 타짜가 왔다. 아 제가 이게 만약에 실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아 안 되겠다고 가시라고. 방송 아니고 실전이었다 가시라고. 안 된다고 저희랑. 저랑 쳐야 되지 거기는. 저랑 저 밑에 분들 저기 최소 두 개씩이 치고 밑에 분들 그런 분들이랑 쳐야 되지. 이런 분들 치면 안 된다고 바로 말했을 거예요. 1등 195R 제네시스, 2등 159R, 2등이 159R 누구냐면 노마우어님. 노마우어. 와 오늘 뉴페이스 분이 오셔서 1, 2등을 하신다.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뉴페이스 분이 오셔서 1, 2등 질이었다. 3등 쭉 내려갔네. 107R 한이대 1번. 4등 더 올릴까 104R. 제 막내. 막내가 아니라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더 올릴 것도 이기고 있네. 그리고 5등 파도 95R. 6등 뭐야 이거 실화야? 아니 이것까지 괜찮아. 49R. 6등 49R이에요. 그리고 이독사님 43R. 이독사님 43R로 7등. 꼴등이 제임스님. 지금 치시는 분이 제임스님이에요. 뭐야 왜 5R밖에 없어. 이거 잘못됐어. 뭐 5R만 적었어 이걸. 아니 5R 아니잖아. 제임스님. 뭐야 5R밖에 안 남을 리가 없는데? 잘못됐어요. 이거 오타야. 지금 막, 갑자기 치시는 중에 막 간 거야. 내가 못 들고. 메달이야. 제임스님 메달이십니까? 50R이요? 아. 아, 50R이시랍니다. 50R. 50R. 그러면은, 제임스님이 7등이고, 꼴등이 이독사형이네. 43R. 야. 자 이러면 제임스님도 확실한 찬스, 해커 찬스를 쓰실 수가 있어요.